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범이 한 소방관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. 이 소방관은 이전에 화장실 몰카 범도 잡은 경찰 못지않은 소방관이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심 외곽의 한 교차로,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마을길 입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. 그러자 인근에 있던 30대 운전자가 황급히 차량에 오르더니 뒤를 쫓습니다. 결국 30대 운전자는 5분 뒤 막다른 골목길에서 도주 차량을 찾아내고 도망가려는 승용차 운전자를 막고 경찰에 신고합니다. 놀랬죠. 막 다리가 지금도 말하면 벌벌벌 떨리는데 우리들도 집에서 황당했지만은. 알고 보니 도주 운전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51살 이모 씨.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겁이나 도망친 건데 음주 측정 결과 0.116%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이 씨는 좁은 마을 골목길과 언덕길을 따라 300m가량을 도주했습니다.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은 30대 남성은 청주 서부서방서 소속 우호돈 소방장. 쉬는 날에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무장한 그는 3년 전 화장실 몰카범을 잡은 적도 있는 경찰 뺨치는 소방관이었습니다. 긴장은 좀 많이 됐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냥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몸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. 소방당국은 우 소방장의 1계급 특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